이렇게 팔자로 벌어지지 않게 11자로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어. 네, 아직 장가 안 가신 분들은 특히. 어. 네. 그리고 또 네, 바꾸셨군요. 어머님들한테 예, 집에서 하면 좋은 동작 몇 가지 좀 아. 알려드릴게요. 아, 네. 이 소파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소파 앞에 이렇게 소파에 기대가지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앉으시면 좋고요. 그 아무래도 소파에 앉게 되면은 한 시간 정도 지나면은 자세가 불량해지죠. 눕거나 네, 허리가 뒤로 쭉 빠지고 발이 이렇게 걸터지고 막 이렇게 자세가 불편해지는데요. 그런 자세로 하시면 하실수록 아무래도 허리도 더 약해지지만 몸이 삐뚤어집니다. 몸의 균형을 잡으시고 특히 이제 그 자궁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궁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닥에 앉은 자세가 좋아요. 그다음에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소파에 허리를 받치고 앉으시면 편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동작이 많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시범 보여드렸던 다리를 거는 동작은 어렵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그런 동작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그에 준하는 동작들이 이렇게 앉아서 하시는 동작이 많이 있습니다. 발을 조금 밀어놓고 자, 그 시청자분들 같이 따라해보세요. 숨 들이마시면 서리 펴고 내쉬면서 앞으로 숙입니다. 손을 앞으로 쭉 뻗고 자, 힘을 빼내세요. 쭉 늘어뜨립니다. 그만. 자, 20초 정도 머물렀다가 그만하고 천천히 돌아오시는데요. 자, 돌아와서 깊은 숨으로 호흡을 가다듬으세요. 자, 의자에 앉으신 분들도 따라해보세요. 깊은 숨 쉬어보세요. 턱을 좀 당기시고요. 뒷목을 좀 늘리는 느낌으로 입은 다물고 코로만 숨으십니다. 자, 이렇게 발은 조금씩 더 밀어놓고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다 보면은 이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다리를 옆으로 이렇게 뻗고 하는 동작도 아주 좋은데요. 앉아 계실 때는 이렇게 흔들흔들 하셔도 도움이 되고요. 네. 골반 쪽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네, 자궁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노화도 예방이 돼요. 자궁하고 노화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특히 피부, 갱년기 장애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하는 동작들을 하시는데 포인트 두 가지 제가 알려드렸었죠. 첫 번째 포인트는 좌우를 똑같이 해라. 한쪽을 했으면 꼭 반대쪽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반대쪽.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또는 바닥에 앉아서 몸을 풀더라도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옆 기울기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양쪽을 다 하시고요. 시범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숨 들이마시면서 허리 펴고 내쉬면서 옆으로 기울입니다. 오, 남자분이 저렇게 유연하게 자, 힘을 쭉 빼내시고요. 자, 손으로 발은 살짝 당기고 있습니다. 힘을 빼내고 마음의 눈으로 몸을 바라보는 거예요. 힘을 뺄수록 효과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천천히 돌아와서 깊은 숨.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옆구리도 늘어나고 골반 쪽도 풀어지게 되겠죠. 하나만 더 해본다면 다리를 좌우로 뻗고. 자, 욕심을 내시고 많이 뻗으시면은, 네, 뱁새가 황새 쫓아간 얘기 들어보셨죠? 가령이 찢어집니다. 자, 편안할 정도로만 벌리시고요. 자,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쭉 내려갑니다. 자, 충분히 머물렀다가 무리가 되면은 머물기가 힘들겠죠. 네.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또 무릎에 손을 젖혀놓고 깊은 숨을. 자, 깊은 숨을 쉴 때도 턱이 들리시면 안 좋아요. 턱을 당기시고 목을 쭉 늘린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도 무릎 모으시고 턱을 당기고 깊은 숨을 쉬세요. 입으로 숨을 내쉬시면 양기가 빠져나갑니다. 턱이 들리거나 네, 입으로 숨을 내쉬게 되면 양기가 빠져나가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구간됐어요. 네, 집에 계신 분이 조금 네. 자, 이렇게 그리고 어떤 동작을 취하든 돌아와서 이렇게 충분히 풀어주시면 네, 좋습니다. 이렇게 흔들흔들 하시고 발을 뻗고 흔들흔들 하시고요. 시청자분들은 이런 자세로 이렇게 네. 그리고 손끝이 앞으로 오게 짚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앞으로 오게 짚으실 때 어깨가 바르게 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뒤로 짚었다가 돌아오면 어깨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거든요. 네, 뒤로 이렇게 손끝이 앞으로 오게 짚어서 바르게 짚으시려고 하다 보면 어깨가 펴지게 되죠. 그리고 또 앉아서 할 수 있는 동작, 편한 자세에서 뒤로 이렇게 합장을 하는 동작이 있어요. 네, 뒤로 돌아서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뒤로 합장하는 동작. 이런 동작이 아주 좋죠. 평상시에 이렇게 손을 앞쪽에서만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깨랑 등이 굽게 되는데요.
턱을 딱 당기고 이렇게 해서 힘을 빼내고 있으면 이렇게 결인을 하고 힘을 빼내게 되면 어깨랑 팔이랑 네, 가슴 뭉친 곳이 다 펴지게 되죠. 자, 한 20초 정도 머물렀다가 돌아오시는 게 좋고요. 또 충분히 머물러준 다음에 다시 또 20초 정도 실행하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이런 동작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네,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조분조분 차분하게 잘 하셔서 그런지 예. 동작을 따라하지 않았는데도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예. 몸이 휴대전화 폴더 같으세요. 이렇게 완전히 그 선생님 목소리 듣다 보니까 잠이 솔솔 오는 것 같은 부작용이 좀 있긴 네, 하네요. 요가 수련을 할 때는 그 자율신경계 중에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운동하고 요가의 차이점은 다른 운동을 할 때는 혈압이 상승되고 막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죠. 그리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거든요. 그래서 일하거나 운동을 할 때는 아픈 줄을 몰라요. 못 느낍니다. 그래서 막 무리해서 일을 하고 옛날 어르신들 밤에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이고 하시다가 또 아침에는 또 안 아프네 그리고 또 일하시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운동도 마찬가지죠. 근데 요가는 반대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돼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게 아니라 아세틸콜린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요. 그 자각 증세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시청자분들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텐데 요가를 하시고 나서 아이고 난 요가를 했더니 아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자각 증세가 좋아져서 그러신 거예요. 그럴 때 치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호전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네. 초보자들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동작이 안 되죠. 유연하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되죠. 특히 앞으로 구부리는 것도 뭐 요만큼 구부리고 좋신데 네. 뭐 김학래 씨 같은 경우는 네. 안 되실 텐데요. 예, 많이 네. 고갈됐어요. 네. 안 된다고 포기를 하지 마시고요. 예.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얘기가 맞아요. 있는 만큼. 예. 그 하루에 0.1mm씩 더 네.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연습만 하면 0.1mm 더 나갈 겁니다. 아. 더 빨리 좋아지는데요. 어떤 원리냐면요.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가 돌아왔다. 부드러워졌다 돌아왔다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맞는 거죠. 아주 조금씩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욕심을 내시는 분들은 꼭 실패를 하시죠. 그 부인도 다이어트 요요 현상. 유연하세요? 부인도? 저희 부인은 원래 네. 좀 이렇게 유연한 편이긴 했는데요. 제가 저희 부인 빼놓고 네. 가족들을 다 요가를 시킵니다. 네, 부인이 마지막 짐입니다. 아직 제 아내한테는 요가를 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아이들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요가를 하고요. 아이들이 몇 살인데요? 아이들 지금 10살 된 쌍둥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제 제가 가서 요가를 가르치고요. 또 집에서도 곧잘 따라하고요. 좋아하고요. 또 4살짜리 꼬마아이 있는데 제가 요가하면은 따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아들 같은 경우는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짧게 짧게 하죠. 그리고 또 재미있게 하고요. 그 와이프만 하게 되면 이제 온 가족이 요가를 하게 되는데 부인만 네. 그러니까 부인은 왜 안 하는 거예요? 아,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좀 네. 바빠서 그런 것도 있고요. 아. 또 그 원래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아, 예.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동감하실 텐데 부인 말을 잘 안 듣죠, 남편들이. 특히 이제 어머니들이 요가를 하시고 나면 와,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우리 그 남편도 같이